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섹션 상사, 섹션 TV 연예 통신의 김국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섹션 상사의 오피스 걸 소희연입니다. 네. 우리 섹션 상사, 다들 출근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런 무례한. 아니, 깜빡해가지고. 아, 한정관장 지나쳤네, 졸다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네 집이 여기 네. 회사 아래층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 무슨 소리세요? 아, 이 아래층은 주차장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제 잠깐 외박을 좀 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진짜로 제가 미모의 여성분하고 외박을 했다니까요. 거짓말. 당신은 외박을 안 했어요. 할 리가 없어요. 뭐, 너 뭐 여자랑? 진짜? 남자랑? 애 아빠랑 외박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분은요, 바로 주은수 아빠 이종혁 씨인데요. 이종혁 씨와 함께한 그 캠핑. 캠핑에서 파헤치는 이종혁 씨의 수준급 노래 실력과 그리고 숨겨진 요리 실력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섹션 상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힘대리입니다. 저는 그저께 있었던 대종상 시상식에 다녀왔는데요.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른 한 여배우와 동행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일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섹션 상사의 섹시한 비서 서유리입니다. 에이, 저는요, 에이. 왜 그래요? 누가 그래요? 너도 외박 스타일 아니야. 네, 저는요, 아주 비밀스런 사내연애를 포착했거든요. 어? 사내연애의 주인공 바로 문근영, 김범 커플, 그리고 손예진, 김남길 씨입니다. 자, 과연 사실일지 소문일지 지금 바로 확인 들어가시죠.